예쁜 호텔 출발했어요. 그 올림피아를 향해서 에이션트 올림피아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올림피아 마을 4km 전쯤 되는 아주 조용하고 올림피아 들어왔어요. 쫓아든 차가 어디로 가세요? 올림픽 시내입니다. 에이션트홀 뭐라고 써있지? 여기 올림피아 중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에이션트 올림피아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매표를 하고 있어요. So exciting, the route. 입구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체육관 동측 기둥들입니다. 여기는 투기장이에요. 저 뒤가 김나지움이죠. 체육관이고요. 자, 오른쪽에 기둥이 있는 데부터 왼쪽으로 쭉 가면 정방향에 지금 이것이 오피셜 그 게스트 하우스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그 서남쪽 귀탱이에 바스룸이 이 유적지에 중심이 될 만한 이 제우스 신전터예요. 저기 계단이 보이고 이 동쪽 입구 계단이에요. 내부 주랑을 동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랑이 두 줄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안에 거 기둥이고 이쪽으로 또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아주 굵은 돌로 된 기둥이에요. 네, 내부 주열이고 이 라인으로 해가지고 굵은 외부 주열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서 지금 이쪽에 기둥이 그 돌이 층층이 쌓인 그 기둥들이 뒹굴어 있어요. 주마동이 왼쪽으로 이제 다 그냥 그 기둥이 와장창 쓰러진 거예요. 이 넓적한 부분은 바로 주두 맨 위고 그 위에 보가 갔던 건데 주로 이것도 주두예요. 주두 절로 넘어졌어요 다. 저 끝이 주두가 되겠죠. 지금 저쪽에는 외부 주랑의 기둥 1번 기둥을 복원 중에 있어요. 육각형으로 된 돌을 대리 섞었네요. 이거 스타디움 들어가는 아주문입니다. 출입문을 들어오면은 여기가 스타디움인데 여기 스타트 라인이 쭉 돌이 깔려 있습니다. 저 끝까지 부다페스트에 있는 프렌치 스쿨 학생들이고 나이는 15부터 16 정도 아이들이라 그럽니다. 아, 뛰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갑니다. 앞에 스타트 라인서부터 뛰어서 여기 이게 이제 1차 피니시 라인이 또 있습니다. 스타디움에서 출입문 쪽으로 나갑니다. 보물 창고들이에요. 헤라 신전이에요. 저 안에서 올림픽 성화를 채화합니다. 외부 주랑의 내부에 들어오면은 동쪽으로는 기둥이 있던 자리에요. 그러면 지붕으로 올라가고 오픈이 되어 있고 저쪽 북쪽하고 서쪽하고 이 남쪽은 벽체가 쌓여 있던 것 같습니다. 왼쪽 셀리테이어네요. 동그랗게 되어 있네요.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 이렇게 때를 벗겨내고 있어요. 선생님 안내로 올림픽장으로 에이션트 들어갑니다.
이것이 올림피아 그 시내입니다. 우리 이제 올림피아를 떠나서 델피로 가요. 역시 이 올림피아는 잘 왔구나 싶습니다. 델피까지 한 200km 돼야 되는데 어저께처럼 그렇게 그 모에 홀려가지고 실수하는 일 없지. 잘 가서 오늘 편안한 델피에서 또 하룻밤 기대하면서 출발합니다. 펠로포네스 반도 이집트에서 향해 30km 남았어요. 55번 국도를 따라서 페트라를 향하고 있어요. 한 20km 남았는데 지금 나와서 잠깐 물도 먹고 몸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 왔어요. 이제 펠로포네소스를 남쪽으로부터 쭉 올라와서 이제 북쪽까지 와서 파트라 지나며 페리를 타고 이제 중부 지방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제3의 도시 페트라에 들어왔어요. 헤맸지만 결국 왔습니다. 드디어 가는 페리 타고 있어요. 미스터 안테리오! 안테리오! 7시 5분에요. 드디어 안테리오에 가는 차 페리 올라탔습니다. 앞길이 있어서 저쪽을 갈 때는 이쪽이 앞쪽이 됩니다. 제가 거진 도착했어요. 참, 차를 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끝나서 그방도 안녕. 언니 안녕해요. 이제 골피를 향해서 갑니다. 아이고. 오른쪽으로 그냥 갔다 와서 그냥 네 갔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단 나가서 엔티리오에서 한참을 와서 이페아를 가는 중간에 해안 마을이 아주 이쁜 마을이 있고 그 옆에 유명한 해안가 마을 이름은 스칼로마입니다. 바닷가에 조용한 마을이에요. 바닷가 마을.
보니까 참 아주 이쁜 동네예요. 한참 돌아가는 거야 이게? 주유소에 있는 그 종업원이 저기 3층 쪽에 있는 이 동네가 델페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걸 갖다가 땡겨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산 밑에 길을 우리가 이제 저 델페이까지 가느라고 갈 거예요. 아주 양쪽으로 오리보밭이 오리브 나무가 구성한 그 오리브 숲 사이로 보이는 저 황량한 산 준토기 대피 연속당 16km 정도. 대피 초입에 캠핑 사이트에 숙소를 잡고 어떤가 보려고요. 드디어 올림픽.